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흑석동과 사당 1, 2동이 지역구인 동작 4선거구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동작의 청년위원장 사당 1동, 사당 2동, 흑석동 구의원 후보 노성철입니다. 저는 1985년 부산에서 태어나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재학을 하면서 이곳 동작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보다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청년 CEO의 경험, 그 유능함으로 동작의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동작의 미래에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작구의원에 출마한 나은성입니다. 저는 그동안 법학, 금융, 도시개발 전문가로 35년을 살았습니다. 그 지식과 경험으로 동작구 발전에 기여하고 잘 사는 동작구, 교육 동작구, 문화 동작구, 평생지기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원에 기필코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변종덕 동작의 둥지를 튼 지 45년 지났습니다. 그동안엔 우리 동작구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인재가 많았습니다. 노랑진 배수지 침수사고,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사당 종합체육관 붕괴사고 등 많은 재해가 있었습니다. 변종덕은 동작 구민이 안전하게 편히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흑석동 사당 1, 2동 구의원 후보 2-4번 임의원입니다. 흑석역 급행정차, 흑석고등학교 조기유치, 청소년독서실 어린이도서관, 맘스카페 키움센터 등 동작 구민의 삶을 위한 일들을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미 검증되고 준비된 현직 의원의 경륜과 능력으로 첫날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동작의 살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구의원 후보 기호 3번 이호영입니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3등까지 당선됩니다. 3번 이호영입니다. 17명 동작구 의원 중에서 10명이 무투표 당선인 이번 선거입니다. 제3정당 후보 정의당 이호영 하나 남았습니다. 저 이호영을 구의회로 보내주시면 균형과 견제가 살아있는 일하는 의회 만들어서 주민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